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간사님이 피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자연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땅을 만드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선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올리고 다시 돌아와요.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말씀. 헤이븐 엄마 김종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마음에 멋진 꿈과 재능을 심어주셨습니다.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쏙 싹을 내미는 작은 씨앗들처럼 우리 아이의 모습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며 축복해 주세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며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서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나무보다도 튼튼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쁨 되어 자라날 것입니다. 요절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시편 8편 9절 말씀으로 나눠볼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과 잠깐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물을 모이게 하신 후에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에요.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땅 위의 동물들도 질서 있게 다양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그 지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피조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은 땅을 디디고 걷고 뛰면서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렇게 재미난 소리를 내는 동물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은 점점 한 곳으로 모이고 든든한 땅이 드러났어요. 평평한 들판에 울퉁불퉁 작은 산이 생기고 뾰족뾰족 높은 산도 생겼어요. 산과 산 사이에는 꼬불꼬불 골짜기가 생기고 골짜기 사이로 졸졸졸 시냇물도 흘러요. 하나님은 넓고 든든한 땅을 보시며 참 좋구나 기뻐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넓은 들판에 온갖 소리와 움직이는 동물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든든한 땅 위에 동물들을 붙여볼 거예요. 꿀꿀꿀꿀 코가 납작한 돼지, 돼지야 안녕. 폴짝폴짝 높이 뛰는 뭐가 있지? 개구리. 개구리 여기 안녕. 슝슝 나무를 잘 타는 뭐가 있더라? 원숭이. 원숭이는 높은 데도 이렇게 거꾸로 매달릴 수 있대요. 쭉! 쭉! 입이 큰 악어도. 악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음메, 음메. 뭘까? 느릿느릿 소리 내는 얼룩소예요. 으롱! 으롱! 누구일까? 목소리가 커다란 호랑이예요. 호랑이 너 여기 있어. 멍멍!
그리고 다람쥐도 있고 깡총깡총 뛰는 토끼도 있고 몸집이 큰 코끼리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눈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판다도 있고 동물의 왕 사자도 있고 사자는 이따가 간사님과 함께 만들기도 해볼 거예요. 사자도 있고 토끼는 깜총깜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린은 긴 목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코끼리는 긴 코를 흔들면서 찬양해요. 멍멍멍 강아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멍멍멍 강아지는 귀엽게 찬양해요.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은 우리 BIG의 멋있고 씩씩한 최영준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반짝반짝 모아서 배꼽 위에 쏙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산도, 나무도, 그리고 꽃도 만드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귀여운 강아지, 너구리, 다람쥐, 그리고 토끼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슬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과 식물들과 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간사님과 동물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나왔던 동물의 왕 사자를 만들어 볼 건데 간사님은 이렇게 종이백 하나하고 사자의 머리를 만들어 줄 것, 그 다음에 사자의 입, 너무 귀여운 사자의 코, 그리고 꼬리 하나, 다리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리 네 개를 준비했어요. 여기 종이백에 간사님은 머리를 붙여줄 거예요. 머리는 둥그렇게 예쁘게 붙여줘야지. 자, 짜잔. 밑에도 붙여주고 사자의 머리를 둥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 코를 붙여줄까? 코는 이쯤에 붙여줬더니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코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간사님은 입속을 붙여줄 건데 입은 벌려라. 여기에 입을 붙여줄 거예요. 입은 풀을 듬뿍 흘려서 돌렸더니 입속이 다 보이네. 거기에 사자는 꼬리가 있어야지. 꼬리, 아까 준비한 꼬리를
붙여줄 거예요. 어디에? 여기 끝에 요렇게 붙여주고 사자의 다리 몇 개? 네 개. 네 개를 붙여줄 거예요. 자, 완성된 사자 모양에 손을 넣어서 누구를 부를 거냐면 우리 체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아 선생님을 불러볼 건데 사자는 아까 목소리 어떻다 그랬어? 제일 크다 그랬지? 힘차게 제일 크게 불러볼 거야. 수아 선생님! 삐그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튼튼해질 수 있게 체조 시작할게요. 자,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열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자, 그리고 햇님한테 인사해 볼 거예요. 햇님 안녕. 자, 그 두 팔을 천천히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자, 땅을 둥둥둥둥둥둥둥 우리 땅을 한번 세게 쳐볼까요? 자, 다시 그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려서 햇님한테 또 한번 인사. 햇님 안녕. 그리고 그 두 팔 다시 천천히 내려와. 자, 우리 세게 두들길 거예요. 땅을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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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어요. 오른쪽으로 불었다가 왼쪽으로 불었다가 자 오른쪽 왼쪽 바람이 세게 불어요. 크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또 왼쪽으로도 움직였다가 우리 이제는 큰 원을 그려볼게요. 자 천천히 온몸을 다 이용해서 큰 원을 그려요. 반대.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누구누구 원이 가장 클지 큰 원을 한 번 더 돌려볼게요. 크게 크게 돌렸어요. 자 이제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 우리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 그리고 그 반대쪽 다리를 무릎 옆에다가 놓고 자 사과나무 우리 사과나무를 예쁘게 만들어 봐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을 거예요. 반대쪽. 자, 왼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번엔 오른 다리를 옆으로. 나무. 이번엔 무슨 나무? 소나무? 그러면 팔을 더 높이 뻗어 큰 나무를 만들어요. 자, 우리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 놓고 왼 다리를 무릎 옆에 그리고 사과나무. 자, 나무가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중심 잡고 그리고 반대. 자, 왼 다리를 바닥에 놓고 이제 큰 소나무. 자,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려서 큰 소나무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비행기를 만들게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 자, 왼 다리를 뒤로 뻗어서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자, 훨훨 팔도 저어가면서 비행기를 예쁘게 한번 만들어봐요. 반대. 자 이번에 왼 다리를 바닥에 놓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비행기. 자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갈까요? 훨훨 날아가 볼까요? 자 한 번씩 우리 더 가볼게요. 오른 다리 바닥에 놓고 자 왼 다리 뒤로 뻗어서 중심 잡아 비행기. 자 이제는 마지막 반대. 왼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비행기. 자,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대로 중심 잡아서 돌아와 이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자,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바닥에 놓고 자, 우리 허리를 집어넣으면서 음메소를 만들 거예요. 이제 고양이 자, 한 번씩 더 허리를 집어넣으면서 음메. 자, 다시 고양이 야옹. 자, 우리 무서운 호랑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호랑이 꼬리처럼 왼 다리를 길게 뻗고
자, 다시.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꼬리처럼 길게 뻗어서 어흥. 자, 한 번씩 더 가볼게요. 왼 다리를 호랑이 꼬리처럼 길게 뻗어서 어흥. 자, 마지막 한 번 더. 오른 다리를 길게, 자, 더 길게 뽑아서 어흥. 호랑이 해봤어요. 자, 그대로 두 무릎을 이제는 바닥에서 떼어서 강아지가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두 팔, 두 다리를 쭉 한번 뻗어볼게요. 자, 우리 두 번 더 갈 거예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놨다가 자, 무릎을 떼면서 강아지 기지개를 쭉 팔다리를 다 쭉쭉 뻗을 수 있게 자 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 무릎을 바닥에 다시 떼면서 엉덩이를 하늘 높이 쭉 뻗어서 강아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천천히 내려와 가슴을 바닥에다가 다 내려놓을 거예요. 자 우리 무서운 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두 팔을 쭉 뻗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 반대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 한 번씩 더 갈게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 반대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닥에 이마를 바닥에 엎드릴게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오른 다리를 펴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자 오른 다리 쪽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해서 내려갈게요. 자 한 번씩 더 갈게요. 자 천천히 두 팔 올라왔다가 하늘 높이 팔을 하늘 높이 한번 뻗어보세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자, 이제 반대. 자, 왼다리를 뻗고 두 팔을 또 한 번 하늘 높이. 자, 왼다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한 번 더. 두 팔 다시 하늘 높이. 그리고 바닥으로 왼다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우리 이 양 다리를 자, 약 몇 프로 다 벌린 후에 박쥐처럼 한번 날아가 볼 거예요. 두 팔 옆으로 자 그리고 천천히 박쥐가 돼서 내려가 볼게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두 팔을 넓게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가 박쥐처럼 우리 몸을 쭉 펼쳐볼게요. 이번에 바닥에 누워서 두 다리하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자 그리고 이 두 다리하고 두 팔을 흔들으세요. 자, 세게, 세게. 자, 그리고 빨리, 빨리 두 팔이랑 두 다리를 다 흔들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자전거 타기 가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앞쪽으로 쭉쭉. 자, 우리 다리가 길어지게 앞으로, 앞으로 자전거를 탈게요. 자, 빠르게, 빠르게. 우리 자전거 빨리빨리 자 빨리 앞쪽으로 누가 먼저 갈 수 있을까 다리를 앞쪽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요. 자 이제 그 다리를 천장으로 올라가 자 두 손을 엉덩이에 받치고요. 자 어머님들이 엉덩이를 같이 받쳐서 천천히 다리를 머리 뒤쪽으로 넘겨주셔도 돼요. 자 그대로 다시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구부렸다가 자, 두 다리 하늘로 그리고 엉덩이 받쳐 자, 천천히 머리 뒤로 다리를 넘길게요.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하나 자, 또 둘 두 번 더 갈 거예요. 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자, 올라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체조 너무 잘했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자, 두 팔 하늘 높이 올렸다가 다 같이 인사 앞쪽으로 인사할게요.
이번 주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겠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매일매일 기도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상 예배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더 씩씩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또 만나요.